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딥타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엔딩이에요. 저번에 메탈 엘더인가요? 하여튼 지구 핵에 사는 요 엘더를 아무리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었죠. 철 엘더네요. 그래서 로켓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로켓 재료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 하나씩 연료통 1, 2, 3번 만들고, 뭐 디커플러 만들고, 중간에 뭐 연료 채우고 또 만들고, 2단 발사대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위에 뭐 만들고 그러는데 재료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하나 만드는데 1시간에서 한 3시간 드는데요, 재료가 뭐 7,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들어가요. 특히 철판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중간에 유리판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여튼 제가 모아놓은 게 많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새로 모아가지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요걸 발사하면은 엔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감상하시죠. 자, 마지막 임무 발사. 자, 철엘더를 부시는 건 아니었고 지구의 핵인가 봐요. 지구가 그렇게 약간 엘더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고, 지구는 이제 망가졌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탐사를 끝냈으니까 튀는 거죠. 빤스런이요, 빤스런.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새로 이 지구에 와가지고 땅을 쫙 뚫어보고, 엘더들을 만나면서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여긴 망했다, 그리고 튀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좀 황당한데, 하여튼 잘 날려가지고 딴 별을 찾아. 이 별은 망했어, 새 별을 찾아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땅 파는 거 중간중간에 엘더랑 뭐 이런 거 재미는 있었는데 좀 너무 오래 걸린 경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그래도 백그라운드에서도 돌아가고 한 8시간까지죠 맥시멈.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 시켜놓고 8시간 내에 한 번씩 관리해주면 되게, 뭐 그런 시스템이긴 했는데, 아예 꺼놓은 상태에서 요번에 또 머니팜처럼 그렇게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 게임의 돈 버는 구조니까 뭐 할 수 없고요. 자, 모든 시스템 종료. 이제 이별은 끝난 거죠. 이별엔 답이 없다.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그동안 수고했어.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냐 이 고양이는. 자, 이러고 종료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이별은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래서 영겁의 시간이 흐르고, 이러고 게임을 끝내버리면은 너무 허무할 거 아니에요? 자, 허무한 스토리긴 한데 어차피 뭔가 지구를 보호하자 뭐 이런 그런 좀 되게 쌍팔년도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하여튼 퀄리티는 좋고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었는데, 좀 질질 끌게 만들어 놓은 거 빼고는 좀 감동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이게 좀 임팩트 있게 끝났으면은 뭔가 여운이 남을 것도 같은데, 너무 질질 끌다 보니까 뭐 명작이 되긴 좀 힘들었고요. 자, 이래서 캡슐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딱 뜨는 거죠. 나게 영맨 갱신. 이제 깨어나가지고 새로운 기본 지침을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지구를 보호하자. 주요 위협을 제거하라. 초기 상태로 테라포밍. 그래서 원시의 지구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자연 상태를 되돌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렴. 그래서 뭔가 태고의 상태로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지구 한가운데 있는 엘더, 얘는 고장난 다른 로봇으로 바뀌었네요. 소용없고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인 걸로, 이게 최종 스펙인 것 같아요. 로봇 여기 더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게 보적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 한층 더 생기겠죠. 그리고 빗물 정화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긴 한데, 뭐 업그레이드 자원이,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뭐 업그레이드 해봤자 의미 없고요, 물은 남아 도니까. 그리고 재련소 두 칸 가득 채웠고, 그리고 여기 제작소도 두 칸 가득 채웠고요. 화학연구소
두 칸인데 여기 더 늘려야 되는데 여기 또 재료가 많이 필요해서 세 칸은 다 못 채웠고요. 보석 세공소 네 칸 가득 채웠고 온실 하나 더 있으면은 완성인데 그 위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필요는 없고요. 우라늄 막대 업그레이드는 의미가 없고요.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쓸 일도 별로 없고요. 제가 요 풍력 터빈이랑 태양광 발전소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놔가지고 쓸 일도 없었고 언제락 발전소 이거 쓰면은 시작하면은 전기를 확 올려주는데 그것도 의미 없었고요. 뭐 하여튼 후반에 가면 거의 크게 의미 없는 컨텐츠고 계속 무역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업그레이드하고 캔 걸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거의 반복이었고요. 중간중간에 요게 그냥 패키지 게임이라가지고 노가다 좀 줄이고 스토리에 연관성 있게 좀 스토리에 집중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딥타운은 이걸로 엔딩 본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엔딩이더라고요. 잔잔한 감동을 주려고 그랬나 본데 실패한 것 같아요. 게임은 마음에 드는데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노가다 게임을 질질 끌어놓으면은 아무래도 스토리에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노가다에서 방치해놨는데 그전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하여튼 엘더보는 재미로 한번 쫙 해가지고 끝까지 깨봤습니다. 명작이라고 부르긴 좀 뭐하고요. 할만한 게임이었다. 못할 게임은 아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노가다 게임 하나 잡아가지고 끝장 보도록 하죠.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